안녕하세요. 드럼 창고의 정 실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제 옆에 있는 그레치 뭐라고 해야 돼 이거? 이게 한정판이라 이게 딱히 이름이 막 모델이 빡 있고 항상 그렇게 쫙 라인업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생산된 그레치 솔리드 스네어인데 한정판이고요. 그리고 솔리드 스네어가 이제 얘 말고 얘 지금 버드아이 메이플인데 얘 말고 까나리 우드라는 거 하나 있고 퍼플아트라는 모델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총 재질상으로는 세 재질인 거죠. 근데 지금 저희는 요것만 설명할 거예요. 왜? 저 요것만 좋더라고요. 요것 말고는 딱히 어우 죽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얘는 진짜 너무 죽여서 아 얘는 두 개밖에 없지만 이 두 개를 위해서라도 얘는 좀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큼 좀 어 이건 진짜 물건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갖고 나왔어요. 일단은 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생짜 버드아이로 만든 원피스 메이플이에요. 그러니까 원피스 메이플이라는 거는 나무를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한 판으로 썰어가지고 스팀을 막 쬐은 다음에 이렇게 나무 적셔요. 그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접착시키는 거죠. 제가 원래 솔리드 쉘을 되게 좋아해요. 왜 좋아하냐면은 되게 있어 보이잖아. 솔리드 되게 있어 보이잖아. 제가 옛날에 이제 알바로 돈을 막 이제 스니어 사겠다고 막 내 인생의 첫 스니어를 사겠다고 막 돈을 막 모을 때 사실은 이제 클라비오또를 사고 싶었어요. 근데 그거를 사려고 막 공연장에서 야간에 막 알바 막 의자 치우는 알바 무대 치우는 알바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. 근데 그거 하면서 막 장터를 막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메이플 커스텀을 누가 올렸는데 그때 당시 메이플 커스텀이 55만 원이 시세였는데 48만 원 올린 거야. 아니 저거 사야 될 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돈도 아직 클라비오또만큼 살 정도의 돈이 안 모였어.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메이플 커스텀 샀거든요. 그리고 나서도 엄청 후회했지. 왜냐면 메이플 커스텀 사실 사보면은 그렇게 막 죽이고 그러지 않거든. 아이씨 이제 그냥 나 좀 더 참다가 클라비 살걸 솔리드 살걸. 아무튼 제가 되게 솔리드를 되게 좋아해요. 있어 보이니까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솔리드로 좀 유명하다라는 애들은 거의 다 접해본 것 같아요. 사실은 얘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은 별로 기대 없었어요. 왜냐면 내가 이때까지 써본 솔리드가 원피스 쉘이 꽤 있었고 그게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생각한 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유니크함과 뭐 이제 플라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거는 인정하겠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한계를 뭐 얘라고 뛰어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물건이 왔고 저희가 이제 사운드 템플 찍으려고 이제 막 튜닝을 하고 쳐봤는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본 솔리드 쉘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. 많이 다르진 않은데 좀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얘는 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가 어떻게 힘이 있지? 라면서 이제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버드아이잖아요. 이게 버드아이 피니쉬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버드아이 나무를 통으로 쓴 거거든요. 근데 버드아이 자체가 약간 메이플은 메이플인데 좀 기형화가 돼가지고 나온 메이플이래요. 그러니까 기형이 돼서 메이플이 되는 경우가 뭐 버드아이도 있지만 뭐 벌 무늬도 그렇고 이런 게 다 이제 병든 건 아닌데 병이라고 하진 않는데요. 근데 기형은 기형이래요. 그래서 어떤 특유의 이유가 있대요. 그래서 그 이 원인 때문에 이제 이런 약간 기형화가 생긴 거고 그 기형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드아이인데 이 버드아이의 특징은 일반 메이플보다 밀도가 세서 강도가 높대요. 그래서 일반 메이플보다 똑같이 솔리드를 했을 때 더 단단하고 더 힘 있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근데 그렇구나. 아, 그래서 이게 힘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야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최고의 어떤 완벽한 메이플이 바로 얘네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지금 우리나라에는 총 세 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저희한테 드럼 창고한테 들어온 건 두 개예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얘고. 그래서 버드아이 한번 이게 소리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뭔가 추천하기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런저런 스니어를 많이 접해보신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저처럼 뭔가 기대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면은 얘 어떤 더 특별하고 얘가 정말 좋구나라는 걸 아실 텐데 이런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장 실장이 좋다니까 한번 사볼까 하고 사면은 좋긴 좋은데 얘가 그렇게 좋은 건가 이럴 수도 있어요. 사실상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솔리드, 그러니까 원피스 쉘드를 경험해본 바로 아직까지는 얘가 최고였습니다. 뭐 나중에 추후에 더 최고가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얘가 최고였어요.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지금 이거 사진이 아마 안 나올 텐데
이 지금 보시면 버드아이 피니쉬가 되게 많아요. 이게 100점짜리 버드아이래요. 그러니까 여기서 버드아이가 더 많으면 그때도 점수가 이제 하락하고, 여기서 너무 없으면 그제 그것도 역시나 점수가 하락하는데, 이게 딱 100점짜리 피크에, 산의 피크에 정상에 올라와 있는 그, 그러니까 좀,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건데 잘 걸린 거다. 그래서 뭐 먼저 사가신 분이 사가시겠죠. 어쨌든 이렇게 해서, 예, 버드아이 솔리드, 예, 그레치 스네어 소개를 해드렸고요. 뭐 자세한 소리는 사운드 샘플 들으세요. 이 사운드 샘플만으로도 충분히 이거에 대한 어떤 위대함이랄까? 대단함을 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자,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버드아이 솔리드 스네어를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스네어 혹은 뭐 더 좋은 악기가 있으면 또 갖고 나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떡볶이 먹어야 돼서, 예, 드럼 창고의 장식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